사실 저는 현금 비중이 0%고 그래서 저는 사실 코인 비중이 가장 높거나 해외 주식이 가장 높긴 하거든요. 부동산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네, 부동산 없습니다. 갖고 싶은데 없어요. 알트장이 좋으려면 일단 코인의 대기자금이 많아야 돼요. 살 게 너무 많잖아요. 이미 그때는 코인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코스피를 넘었었어요.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섹터의 영향이 크고 그리고 보통 알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그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10% 20%는 참여하지 않아요. 훨씬 더 단기간에 높은 퍼센트지를 약간 요구로 그렇지 않으면 전 주식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선택지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L2에서도 좀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솔라나가 주목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알트 물장 개인적으로 저도 10월 11월 이내에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 이어간다. 알트를 많이 보시고 좋아하셔서 이렇게 정책 얘기만 계속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시장 얘기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3월, 4월까지는 비트의 상승 대비해서 알트가 우리가 그렇게 불장이 왔다고 하는데 알트는 대박이다. 왜 이러지? 이게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도미넌스가 굉장히 차이가 컸죠.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또 세부적으로 보면 또 차이가 큰 게 예를 들어서 AI 섹터 코인들 있죠. 예를 들면 물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약세로 바뀌었지만 월드코인이라든지 니어 프로토콜 이런 것들은 연초부터 이제 AI가 굉장히 좀 다시 핫했잖아요. 해맞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AI 시세랑 물려서 뭐 엔비디아나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세랑 비슷하게 갔던 것 같아요. 특히 3월에 AI 컨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그거와 맞물려서 같이 갔다. 그리고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무슨 코멘트 할 때마다 아 우리 뭐 반도체 칩 만들 거다 뭐 이러면 갑자기 월드코인이 시세가 한 4,0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AI 섹터로 보면 막 특히 저희가 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렌더 같은 이제 그런 GPU 연결해서 하는 그런 컨셉들도 그래서 저도 사실 AI 코인 굉장히 매일 많이 했었었고 사실 뭐 이제 트레이딩 점이긴 했지만 그런 애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사실 섹터별로 보면 막 일부 한 주씩 되게 흐름이 좋았어요. 막 게임 섹터들도 갑자기 다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지만 그냥 궁극적으로 그냥 저희가 시계를 한두 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약세였는데 저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매크로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으로 갈 돈이 많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트장이 좋으려면 일단 코인의 대기자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이 풀려야 되는구나, 진짜. 그렇죠. 왜냐면 살 게 너무 많잖아요. 이미 그 아까 제가 매니피센트 7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살 게 좀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혹은 아니면 약간 금리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니까 굳이 그냥 저축이 낫다. 그 돈 없을 때 대체자가 많으면 알트까지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실 알트도 셌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코인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코스피를 넘었었어요. 그때 한 일주일 정도. 그치만 사실 그것도 일주일이었고 나머지는 사실 없거든요. 코인이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 조금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홀딩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들이 계속 좋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 그러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나 기대감이 훨씬 더 컸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부터 또 매크로 상황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더 이제 같이 이더 최근 이슈와 맞물려가지고 조금 더 올라오는 느낌을 받긴 합니다. 참 이제 코인 시장 저희가 얘기를 하면 사실 코인 프로젝트나 기술력 그다음에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나 뭐 백서 내용을 포함해서 유통량 뭐 이렇게 토큰 이코노미 이런 그렇죠. 얘기를 옛날에 있어요. 많이 했는데 요새는 거의 증권시장급으로 얘기할 게 많습니다. 사실 저는 오히려 펀더를 보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섹터의 영향이 크고 그리고 보통 알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그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10% 20%는 참여하지 않아요. 훨씬 더 단기간에 높은 퍼센트지를 약간 요구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주식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선택지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코인에 대한 이제 기대 수익률이 보통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그 투자 기간도 짧게 설정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알트로 전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언제 많이 들어왔냐 이런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 결국 테마예요. 예를 들면 게임 아니면 한동안 또 탔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LWA 사실 그런 것들은 증권시장이랑 커플링이 굉장히 많이 되죠. 리스테이킹 네, 그런 것들 LWA랑 AI는 거의 증권시장이랑 커플링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거 외에는 뭐 일부씩 좀 테마를 많이 탔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그냥 뭐 상장된 코인들 기준 점에
쪽에서는 많이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에어드랍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상장은 또 시세가 세잖아요. 아직 국내에 상장이 안 됐지만 뭐 최근에 좀 매력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다. 투자 많이 하시는 거. 김세희 컨설턴트는 리스크 테이킹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의 투자자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듣다 왜냐면 보니까. 사실 저는 현금 비중이 0%고 적금이 0%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코인 비중이 가장 높거나 해외 주식이 가장 높긴 하거든요. 부동산 이런 거다 포함해서요. 부동산 없습니다. 갖고 싶은데 없어요. 뭐 이런 출연자분 또 저음 처음이라서 그래서 어쩌면은 증권사 출신이시지만 크립토 씬에 오래 계셨던 분들보다 훨씬 진짜 찐으로 투자를 비중을 높게 하고 계시다. 근데 이게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증권사는 국내 주식 투자가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코인을 많이 했던 그 거고요. 목마름으로 하셨다. 그쵸. 네, 이제 국내는 컴플라이언스상 안 되고 해외 투자 정도만 할수 있었고, 근데 해외 투자도 저는 이제 편안한 선택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훨씬 더 크나 제가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코인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선물 비중도 굉장히 높았던 편이었는데 이제 사실은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대신에 이제 에어드랍을 좀 하고 있죠. 아니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근데 거 아니고. 에어드랍은 약간 굉장히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드작을 이제 그냥 받아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 리서치를 해서 나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김세희 컨설턴트가 이제 리포트를 관련해서 혹시라도 써주게 되시면 소개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이더리움 ETF의 승인 이후에, 그러면 앞서 증권법 리스크가 해결되고 또그 이후로 차세대로 주목받는 솔라나도 있을 것이고요. 이더리움 킬러로 나왔던 라이어 1 블록체인들, 코인들 숱하게 많았습니다. 중국산도 많았고 맞죠. 미국산도 있고 유명했는데 어디 갔니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솔라나가 FTX의 어마어마한 파도를 넘어서 생존 잘하고 있거든요. 킬러를 떠나서 일단 솔라나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솔라나를 좋게 보시는 분들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사실 그 포인트가 다 저는 극명하게 나뉘고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빠른 트랜잭션 때문에 좋아하고, 그다음 심지어 프로젝트 확장성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플러스 보안성이 너무 심하게 취약하다. 해킹 사고도 있었고 항상 가끔 멈추는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뉴스에 안 좋은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이게 단점과 장점이 굉장히 명확함. 근데 예를 들면 솔라나 프로젝트가 굉장히 연결되게, 예를 들면 카드사처럼 트랜잭션이 많이 필요한 케이스들은 사실 되게, 저는 솔라나가 지금까지 평가로 봤을 때 그나마 이더리움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레이어 1인 것 같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물론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만 저희가 FTX 이후로 솔라나 가격이 또 가장 많이 떨어졌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기준 대비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저는 그 탄력 그 굉장히 잘 삼아서 프로젝트도 굉장히 저는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전 최근에 또 L2 관심 많이 L2.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더리움 이제 엄마가 만든 메티스. 그저 메티스 이런 것들도 최근에 보면 저도 이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좀 보기 시작했는데 그런 재밌는 프로젝트들도 많아서 저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이제 리서치 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L2에서도 좀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솔라나가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L2에서 좀 재밌는 프로젝트들 많이 보는 게 올해 목표긴 합니다. 뭐 요새 뭐 GK 그쵸? 영지식 증명과 관련돼서 뭐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에서 어렵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더리움의 떨어지는 활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보완 작업들이 L2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GK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도 요새 하나의 테마가 돼가지고 다 티커가 GK역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티커 정하다 끝난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좀 열심히 재밌는 프로젝트들 많이 해놓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는 전 알트장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 이후에 스멀스멀 하다가 이제 거기서 뭔가 불을 딱 땡기면. 네, 저는 21년 하반기와 같은 알트 물량 개인적으로 저도 10월, 11월 이내에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10월, 때문에. 10월, 11월 이내라면 9월, 8월 이쯤에도 올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언제라고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매크로 상황과 맞닿아 있을 만한 시점에서 저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한 번씩 다 시세를 줄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저희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테마나 섹터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섹터가 한 바퀴 다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가장 하입이 높은 거. 예를 들면 21년도에 가장 하입이 높았던 섹터는 밈이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사실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서 밈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저는 한 5개 정도 그 테마를 보고 있는데 뭐 WA 그리고 뭐 이런 테마들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테마를 꼽고 그 안에서 가장 좀 많이 갈 것들 뭐가 있을까 약간 고민해보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이 뭐 L2 얘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이더리움의 문제점,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는 이제 레이어 2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 거꾸로는 이더리움이 그만큼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알트장이 이제 불장에 올라설 가능성이 있고 ETF가 이더리움이 되는 상황에서는 하반기에는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하입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되는데 보너스를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리플 관련된 이게 부활을 할수 있을 것인지 불장 속에서 과연 얘는 다시 올라설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함도 생기거든요. 사실 리플 같은 경우는 좀 제도권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전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상 챌린지도 더 많고 그래서 조금 힘든 전 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변동성이 자기만의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좀더 쉬운 길이 있지만 금융이라는 건 사실상 저는 이게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굉장히 쉬워 보이는 길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또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리플은 사실 코멘트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시각이 상이하고 그러니까요. 약간 무조건 된다와 절대 안 된다 이게 또 갈리는 저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리서치를 하나 발견했는데 리플 6만 불 간다라는 리서치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보진 못했지만, 저는 근데 그 정도의 잠재력 포텐셜은 무조건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럼 그 전에 수명을 거기까지 얘가 끌고 갈 거냐, 이거에 대한 전 챌린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알트 시장에는 이제 이더리움 ETF가 땡겨준 이 불화살이 얼마나 멀리 갈 것이냐가 그거의 또 결정 요인이 될수 있겠다. 리플은 굉장히 긍정적인 센티를 받을 것 같다. 리플도 굉장히 가격이 크게 튈것 같다. 특히 비트코인 ETF 승인된 이후에는 리플도 굉장히 큰 가격이 또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세희 컨설턴트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반부에 이제 정책 얘기를 하실 때는 생각을 많이 하고 증권사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 들었다가 후반부는 갑자기 정말 디젠으로 바뀌셔서 아, 눈빛이 아닙니다. 초롱초롱하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제 마무리 질문을 해야 될것 같아요. 비트코인 1억 간다 이러고 요새는 채팅창 보면 비트코인 2억 2억 간다 간다. 얘기 나오는데 네. 2억 가겠습니까? 하반기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뭐 2억을 간다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저는 사실상 1억은 사실 이미 한번 저희가 뚫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가장 하단도 개인적으로는 1.5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다니. 그 가장 높은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1.5억 정도는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내로. 뭐 머지는 않았죠. 네, 사실상 뭐 저는 그게 어려운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2억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퍼센티지를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랬을 때 저는 2억도 궁극적으로 시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먼 가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규제 환경 혹은 이 시장 환경, ETF가 나온 그런 상품으로서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6월에서 7월 사이에 줄수 있는 밑으로 잡아내리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쵸. 지금 위가 많이 열려있는 상태라고 열려있죠.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상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었다는 것도 이미 사실상 선반영 했고 또 생각보다 고용지표나 뭐 이런 물가지표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쁘지 않, 약간 이제 변동성이 줄고 그다음에 이제 변수는 제가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에서 뭐 추가적인 반격이 있다 이러면 사실 또 약세가 한번 있겠죠. 근데 사실 그 비중이 전 크진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플러스가 될수 있는 센티가 더 많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은 오르면 쉬지 않고 2주 오르면 사실 2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숨 고르긴 하겠지만 올라가는 그 구간이 너무 무섭게 올라갈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이제 뭐 1.5억이 굉장히 어려운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숫자고요.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지난해 말부터 사실은 이제 9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레인지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거 1,300원에서 1,400원 곱하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현실 가능한 숫자고 현재로서 김세희 컨설턴트가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정학적인 위기. 뭐 최근에 28전쟁도 있었고 이란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막
혼란스럽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그렇겠죠. 사실 매크로 이슈는 다른 에쿼티에도 적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방 요인이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마지막을 굉장히 분석가스럽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다음에 한번 모시게 되면요, 저희가 네. 버코인 관련된 프로젝트 얘기도 많이 해주셨으니만큼 하나하나 이제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아, 네. 생각도 많이 들긴 하는데, 또 와주실 거죠? 다음에는 이제 섹터별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프로젝트 이런 거 소개해보는 시간도 좋을 것 정말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INF 랩스의 김세희 컨설턴트, 이제 텔레그램에 이제 쳐보시면은 세희님 네, 크립토 한번 세계네. 크립토스에 계속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인사이트 깊은 그런 리서치나 자료들을 이제 뉴스까지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새로 옮기신 좋은 직장에서 아주 멋진 모습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미래돈을 만나보는 퓨처머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